예. 이 얘기 만나보겠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지사를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봄을 몰고 와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커피숍까지 걸어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가는 것까지 궁금해요. 오늘 후보님 뵐 계획 없다 하셨는데 어떻게 우연히 뵙게 되셨나요? 김재근 여사님한테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싶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밥은 먹게 해주세요.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손을 꽉 쥐어주시네.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두 사람이 어떤 분위기를 연출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영상을 길게 준비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국회에서 우연히 만났다. 물론 뭐 민주당 인재근 의원 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도 모르고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까 열어줘서 봤듯이 뭔가 확장을 좀 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의 도움이 절실한 겁니까? 글쎄요. 박영선 후보가 뭐 이재명 지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기보단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 박영선 선거법 위반되지 않은 한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를 좀 지원이라고 되나요? 당선을 바란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을 수는 있어요. 아, 반대로? 네, 그렇죠. 왜냐면 경기도지사인데 뭐 서울시장 선거에 선다고 뭐 얼마나 표가 모이겠습니까? 뭐 대놓고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법에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거잖아요. 뭐 과연 이제 여권이든 야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에서 선거 이겼을 때 졌을 때 차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에 대한 많은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저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면 그러면 대선도 편하게 갈 수 있으니 다른 친문 후보가 등장할 것 같고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에서 지면 아무래도 내년 대선에 위기감이 있으니까 친문이고 비문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가장 지금 나름대로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 이재명 지사 쪽으로 힘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 있지 않겠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뭐 LH 사태에 뭐 이재명 지사가 뭐 개입이 됐네 안 되네 뭐 그런 뭐 소문 있고 이재명 지사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일각에서 자꾸 나 서울시장 선거 져야 당이 위기에 빠지고 그래야 친문 비문 상관없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내에서 1등을 달리고 나한테 힘이 쏠릴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서울시장의 어떤 패배를 바랄지도 모른다는 말들 하는데 예. 나 그거 아니다. 나는 지금 민주당의 승리를 원하는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친문 지지층들을 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박영선 시장을 좀 지원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김 변호사님 주어를 박영선 후보 대신 이재명 지사에 좀 맞췄는데 김 교수님. 네. 실제로 어제 저희도 한번 살펴봤지만 친임의 이재명, 뭐 이재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대변인단에 합류하고 실제로 캠프에 단체로 방문하는 듯한 모습까지 이제 연출이 됐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박영선 후보 못지않게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이 집권 여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 져버리면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친문과 좀 결이 다른 비문이라 하더라도 타격은 같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게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 정권 교체 기운이 확 사느냐 아니면 다시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수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에 대한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 지사가 비문의 어떤 좌장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를 바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이재명 개라고 불리는 현역 의원들을 실제로 많이 파견을 해서 돕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방 화면 나온 것처럼 박영선 후보랑 직접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걷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사이가 얼마나 좋은 사이인지 모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에 살아야 대통령 선거도 있다. 이 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와 박영선 후보와의 저런 화기애애한 모습은 제가 볼 때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범 여권의 진영이 일단 똘똘 뭉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갖고 있는 민주당 후보로서의 친문 진영의 결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 친문이 아닌 분들도 많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표들이 전부 범 여권으로 다 뭉쳐야만 일단은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절박함에서 저는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까 금태섭, 안철수 뭐 다 모여가지고 윤석열까지 바깥에 있으면서 범야권은 다 모여있는데 예. 범여권이 이재명이니 이낙연이니 뭐 친문이 비문이 이렇게 하면 일단 시작도 못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재명 기사의 저 행보는 굉장히 합리적인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지지층 결집 싸움이니까요. 네. 이성훈 변호사님.
그러면 뭐 여기 앞서 지지율도 좀 나왔고 여권에서도 위기감을 분명히 느낄 텐데 공직선거법상 이재명 지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어느 정도 도와주는지는 제약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직자 같은 경우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거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같이 서로 담화를 나눈다든가 앞으로 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같은 권역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정책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정도의 스킨십을 통해서 함께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으로 어떤 선거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또 실은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주택 관련해서 앞으로 뭐 박영선 후보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면 경기도와 연대해서 이런 것들을 꾸려나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좀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기본주택 같은 경우는 실은 공공주택 사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딱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여론조사를 한 게 3월 22일, 3월 23일입니다. 서울시장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관련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그 시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오세훈 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응답률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번 단일화의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뭐 일주 후 정도의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조금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이제 박영선 후보를 만난 거는 물론 이제 저 선거를 지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자기의 또 그 피로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가장 고민하는 것,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보선이 끝나면은 보궐선거 끝나면 5월에 그 당대표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대체로 이제 이런 분들이 그 후보로 나섰는데 과연 어느 분이 되는 게 가장 그 대선 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천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이재명 그 지사가 어떤 입장이라도 가지려면은 당선거에 조금 도움을 주고 그래야지 좀 발언권도 커지지 않느냐? 이재명 지사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오늘 저기 박영선 후보를 방문한 것도 이해찬 전 대표가 그 저 제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단순히 선거 운동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뭔가 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박원순 전 시장의 업적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서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물러난 고민정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반드시 이기리라. 예, 만만치 않은 싸움이죠. 워낙 큰 선거고 명운을 걸어야 되고 뭔가 도움이 되려고 이 판에 뛰어들었으면 내 몸이 가루가 될지언정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김 변호사님 여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본인 SNS에 공유를 했어요, 이 영상을. 파란색이 싫어졌다, 빨간색이 좋아졌다. 뭐 제 눈에는 좀 잘 보이는데 글씨가 좀 작아서. 근데 이렇게 써 있고요. 당신은 빨간색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껏 단 한 번도 탐욕에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영상 공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좀 논란이 되는 거죠? 이러한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민주당을 지지해라. 국민의힘 지지자면 이상한 사람이다. 민주당 지지자가. 또는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가 국민의힘을 지지해야지 민주당 지지하면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일반 시민 유권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NS에서 뭔가를 공유한다라는 거 저 말에 나도 동의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정 후보가 왼쪽 것만 봤으면 빨간색이 싫어졌다, 파란색이 싫어졌다, 빨간색이 좋아졌다 동의하는 말은 아니다. 즉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찍지는 말아주세요라는 그런 왼쪽에 있는 글. 뭐 거기에만 저 예를 들어서 그가 있는 장면만 공유했다가만 크게 문제 삼긴 좀 어려운데 오른쪽 글을 보시면은 탐욕에 투표한 적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저 얘기는 빨간색 즉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탐욕에 투표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정말 현역 의원이 동의한다고 하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 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당을 지지하면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인다라는 얘기를 국회의원이 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국민의 반 또는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거에 공유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NS에 올라온 걸 함부로 좋아요 누를 거 아니고 함부로 동의할 거 아니고 동의하고 좋아요 누르고 글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 본인이 일반 유권자가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냈던 여당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거를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 이상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이제 탐욕에 투표한 적이 없다 이 말만 했기 때문에요. 예, 일단 이도훈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한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방송 직전에 한번 살펴보니까 고민정 의원만 이 SNS를 공유를 한 게 아니고 윤건영 의원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이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제가 보도를 직접 접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의 중점은 뭐냐면 파란색이 싫어졌다고 빨간색이 좋아진 건 아니지 않냐. 무슨 사정이냐면 민주당이 싫다고 국민의힘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메시지인데 고민정 의원이 올린 게 왜 논란이 되냐면 지금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어려워진 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LH하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문제 두 가지 아닙니까? 네. 그중에서 이제 박원순 그 저 시장 성추행 문제가 굉장히 이제 그 다시 부각된 게 이제 이른바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그렇게 부르는 걸 주도했던 세 분이 선거 캠프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논란이 됐고 그것 때문에 결국 고민정 의원 스스로도 물러났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꾸 고민정 의원이 이런 식으로 그 뭔가 올리고 하면 자꾸 박원순 그 시장 피해 호소인 이런 게 떠오르면은 선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그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광진을에서 맞붙었던 그 오세훈 후보의 어떤 그 선거 때의 어떤 앙금 같은 게 다 가시지가 않은 게 아닌지 그래서 자꾸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 아닌지 이런 것도 좀 보이는데 조금 이제 더 큰 정치를 위해서라면 그런 그 작은 감정들을 이제 삭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그런 추론을 하신 거죠. 이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영선 후보가 공개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에게 좀 발언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임종석 전 실장은 재차 오늘도 박원순 전 시장을 감쌌습니다. 박원순 그는 시민 속에 섞이면 시민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랄지 겸손한 태도 그리고 또 생활행정을 꼼꼼히 챙겨가는 그런 중요성을 배우게 됐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힘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보님께서 직접 최소한 당 주요 인사들에게는 그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하실 의향 같은 건 없으신가요? 그분은 지금 당에 오지도 않고요. 저는 그분하고 전화를 한 지가 지금 한 비서실장 그만 전화를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그러나 상식 그 뭐라 그럴까요? 집단지성이 저는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후보의 저 말이 어제였고 공개 발언을 했어요. 좀 자제해달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날이 밝았는데 다음 장을 볼까요? 실제로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엔 안정과 복지가 두드러졌다. 뭔가 그 박 전 시장의 업적을 좀 재평가하는 거를 계속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걸 좀 당내에서 묘한 기류를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정치를 잠깐 국회의원을 쉴 때 박원순 시장 시절에 정무부시장을 했어요. 상당 기간을 했고 그래서 박원순 전 시장과의 이제 인간적 또 정치적 동지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종석 시장 개인의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그 마지막 결론이 성추행 의혹으로 인한 그런 비극적 사태였기 때문에 그 결론에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동안 했던 행정에 어떤 배울 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소회를 밝힌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맡아 운영했던 9년 동안의 성공이냐 실패이냐 평가는 또 다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실패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평가는 다릅니다만 문제는 지금 박원순 전 실장이 민주당을 돕고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 임종석 전 실장 예, 굳이 이 시기에 굳이 박원순 시장의 업적들을 찬양하면서 또 어제 쓴 용어에는 또 박원 시장의 향기가 그립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과거에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할 때 윤석열의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해서 냄새의 이야기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독 굉장히 감성적인 언어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정말 민주당의 승리와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고려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저런 단어에 저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예. 특히나 박영선 후보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종석 실장의 저런 좀 약간 비합리적인 그 태도나 메시지가 왜 나오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김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예. 국민의힘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 말들에 대해서 임 전 실장의 말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 2차 가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실무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박영선 후보조차도 그 성추행을 당했던 그 본인이 나와서 하소연했을 때 바로 진심으로 사과했고 예. 선대본부에 들어갔던 3인방에 다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선거가 한복판에 시작되는데 박원순 시장을 찬양하는 박비어 청가를 부르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임종석 전 시장이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민주당 사람들이 박영선 후보가 시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가 보다 라는 비판을 했는데 이걸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설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은 임종석 실장이 말한 내용들을 보면 뭐 2차 가해라는 측면보다는 굉장히 원론적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굉장히 청렴하게 살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예. 또한 그 과거에 이제 자신의 종로구 집을 기부를 했고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이 마칠 때까지도 굉장히 빚만 있고 실은 돈은 없어 재산은 없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LH 사태에서 보듯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미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투쟁기를 해서 돈을 축적해가는 것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박원순이 생각난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이건 이제 변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만 실제 이미 자신이 과거 피해 호소인으로 불렀던 것에 대해서 어떤 사과하고 본인이 그만뒀고 또 박영선 후보도 그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영상 공유 정도조차도 이걸 2차 가해라고 무작정 해버리면 아예 선거운동에 실질적으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은 뭐 하여튼 공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거 짧게 하나만 짚고 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그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치러지는 이제 4월 보궐선거기 때문에 일부 여성단체에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이런 문구를 했더니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 뭔가 이게 지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래서 좀 중립성 논란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게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단체가 이제 선거운동,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거. 이게 이제 선거운동이니까 그럼 저 단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보궐시장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선되면 안 됩니다. 이건 선거 맞죠. 민주당이 낙선을 바라는 거니까. 또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을 당선을 바라는 거니까 선거운동 맞죠, 이거는. 근데 거기다가 누구를 찍어라 말하는 얘기는 없잖아요. 민주당 찍지 마라, 국민의힘 찍어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예. 그냥 보궐선거 왜 하는 거죠? 선거운동 왜 하긴요? 박원순 전 시장이 어쨌든 저 거리가 됐으니까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질문을 한 건데 저거를 금지되는 선거운동이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선관위가 너무 선거운동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거 아니냐. 보궐선거 왜 하느냐는 이 구체적인 질문도 못하게 하는 저 선관위의 태도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관위 얘기까지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뭐 내일이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 이슈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